자, 송전 대표는 이른바 깡통포옹과 관련해서도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를 했고요. 한 장관은 또 반박을 했는데 한번 보시죠. 깡통폰이 아닙니다. 제가 귀국해서 새로 핸드폰을 사가지고 일주일 쓰면 일주일. 방어권이나 뭐나 그것밖에 없다고. 인도인을 정황으로 보고 있는 검찰의 주장은 틀렸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 제가 본인에 대한 것은 증거멸체가 안 돼요. 그럼 한동훈 장관도, 한동훈 장관부터 증거멸체로 그건 처벌해야죠. 그런 논리라면. 헌법상 진술 거부권이 있고 자기 죄를 인정하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증거를 삭제하는 것은 증거멸체가 되지 않는다는 게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입니다. 뭐 증거인멸, 뭐 처벌을 하려면 장관이 먼저 처벌해야 된다 이런 비판도 있었는데 말할 필요가 있는 대답인가요?